이번 시간은 20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 뭐 내부 진동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부 진동기. 자, 내부 진동기를 뭐 다른 말로 봉형 진동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동 다짐을 할때 원칙은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입니다. 진동 다짐은 원칙이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이 됩니다. 내부 진동기.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준다 해서 내부 진동기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벽체 두께가 얇기 때문에 내부 진동기 사용이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거푸집 진동기 사용을 할수 있는 예외는 거푸집 진동기입니다. 얘는 거푸집 진동기가 되고요. 벽체 두께가 얇아서 내부 진동기 사용을 할수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진동 다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밀실은 어떻게? 콘크리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거푸집 구석구석 철근 사이사이에 콘크리트가 충전돼야지, 맞죠? 피복 두께를 유지하고 밀실한 콘크리트가 돼야지. 강도도 증가되면서 콘크리트 중성화를 최대한 느리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을 방청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동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원칙은 내부 진동기 사용이 원칙이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한꺼번에 다 부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수직부재다. 일정 정도 부어넣고 있죠? 다져주면서 또 넣고 다지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1번은 다른 개념이고 하층 콘크리트, 그럼 조금 전에 부었던 콘크리트 있죠? 그게 0.1m 있죠? 10cm 꽂아서 진동을 주라 이 뜻이고, 그다음에 2번 연직으로 찔러 넣어라 2번은. 그러면 연직이 바로 뭐다? 수직이잖아요. 연직 사용이네. 그래서 수직으로 꽂아 넣어라 이게 수직 개념. 그래서 연직은 지구 중심 반향이 연직이잖아요. 수직으로 꼽았다가 수직으로 뽑아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격은 삽입 간격은 얼마다? 0.5m를 기준 잡고 있다는 게 삽입 간격은 0.5m, 0.5m 이하로 삽입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3번이 바로 뭐다? 적정 시간 비빔을 하자는 게 적정 시간. 그래서 적정 시간 진동 다짐을 해주자는 게 이게 적정 시간 진동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상으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하라 이게 진동 시간을 이게 적정 진동 시간이에요. 적정 진동 시간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근데 옛날은 이게 옛날 담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30에서 40초 했다가 이게 5초에서 15초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콘크리트가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이라 했죠. 명심하세요.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 에이지를 사용해서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기본 뭐다? 원칙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공기 연행을 뭐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만 예외라 했어요?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경우는 공기 연행을 어떻게?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강도가 커야 되니까 공기량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란 조건 빠지면 다른 콘크리트는 공기 뭐다? 연행. 에이지를 사용해서 자, 보통 미세기포가 생긴 에이지 공기 연행제를 넣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옛날처럼 저것이 없어요. 강자갈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암석을 파쇄한 뭐다? 깬자갈 쇠석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쇠석이 거칠다 보니까 시공 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기 연행을 하면서 물은 적게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시공 연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A제는 공기 연행제를 첨가하는 공기 연행이 원칙이 됩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시간을 안는 거예요. 약품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 틀려지니까. 오늘 4번.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진 콘크리트 행방향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콘크리트는 항상 뭐다? 수직 타설이라 해서 옆으로 이동을 어떻게? 금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고, 그 다음에 20번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겁니다. 자, 알아둘 것이 재진동은 줄수 있어요? 재진동은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재진동은 할수 있는데 주의할 거 초결이 뭐다?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요.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시작되기 전에는 전에는 재진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진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이미 초결이 시작되면 할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 주면 안 돼요.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 주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동 주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21번 고강도 콘크리트 앞전에 이제 지문 응급했죠. 고강도 콘크리트. 자, 강도가 큰 콘크리트가 무엇이다? 고강도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보통 콘크리트일 때는 얼마? 강도가, 압축 강도가 40 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것을 설계 기준과 압축 강도가 고강도라고 칭합니다. 근데 고강도는 항상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첫 번째, 그 하기 전에, 자, 내하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내하성이 떨어져요. 고강도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커지면 불에는 약해져요. 항상 기억하세요. 강도가 커지면 뭐는 약해진다? 불에는 약해지는 게 기본 특성이에요. 이걸 항상 또 올려주셔야 돼요. 강도는 약해지. 내하성은 떨어져요.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가 커지니까 연성은 어떻게? 떨어져요. 연성이 떨어지면서 약간 치성 성향을 띱니다. 치성 파괴를 일으킵니다. 치성 파괴를 일으킵니다. 치성 성향으로 가요. 치성은 뭘 치성이라 했어요? 치성은 이야기했죠? 치성은 파괴하라 하면, 변형하라 하면 파괴되기 뭐다?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 했죠. 특히,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는 무슨 현상이 생긴다 했어요? 폭열 현상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폭열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했죠. 예, 폭열 현상이 생겨. 폭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폭열 현상이 발생한다. 폭열은 이걸 폭열이라 했겠죠. 폭열은 콘크리트 내부에 습기가 있는데 얘가 하재가 발생하면 하재 열에 의해서 얘가 수증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수증기압이 그럼 한꺼번에 어떻게? 폭발한다 했죠. 그것을 무슨 현상? 폭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폭열 현상. 고강도. 자, 기억하고.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량이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적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된다 했어요? 3.5% 이하가 돼야 돼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3.5% 이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얘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작년에는 이거 내하성 가지고 낸 거예요. 내하성도 매우 우수해진다. 이렇게 50메가파스 이상 되면 강도도 커진 거죠. 40메가 기준인데 50메가 강도도 큰 거예요. 항상 이걸 항상 명시하세요. 강도가 커지면 불에는 어떻게 뭐든지 약해져요. 그래서 자철 강제 봐요. 강도는 세지면 어떻게 불에는 약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커지면. 항상 기본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 예도 들으시는데 돌도 무슨 돌을 갖다 놓으면 불에 갖다 대면 어떻게? 딱 갈라져요. 항상 막 이거 막 외우려 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그래야지 다른 데 써먹죠. 뭐 금방 외워놓고 또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해. 강도가 커지면 뭐든지 어떻게? 불에는 약해져요. 그러면 그럼 고강도는 강도가 크기 위해서 물을 많이 써야 돼, 적게 써야 돼? 적게 써야 되다 보니까 맞죠? 고성능 감수지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도 그러면 공기량이 많아지면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기량이 보통 콘크리트보다 1%더 줄이는 거예요.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연행을 뭐다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얘는 연행제를 사용해서 시공윤도를 좋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뭐다? 고성능 감수제 있죠? 물을 줄이는 약품을 넣으면서 시공윤도 좋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가가 비쌉니다. A제보다는 고성능 감수제가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 갑니다.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징은 다 이런 특징이 좀 가질 수 있죠. 아니, 작년에는 지문을 한줄 언급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해 놓으면 돼. 고강도 콘크리트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보통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뭐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새 고층 아파트들이 고강도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단위 면적당 내리큼으로 단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다. 강도는 높아지고 연성은 어떻게 낮아진다. 그런데 강도와 더불어 연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이 틀어야죠.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한 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는 세 문제 이상이 될 겁니다. 자, 미리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도 낸다 했는데, 작년에도 냈습니다. 올해도, 올해는 더 많이 낼것 같아.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요. 지금 미리 예고까지 합니다. 제가 내는 거 아닙니다. 같은 단어가 들어가서, 작년에는 이거 했잖아요. 아스팔트 방수도 여러 겹으로 방수한다 하고, 작년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도 여러 겹으로 방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한 놈이 틀려. 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작년에 두 문제 있었어요. 같은 단어를 써가 한 게. 그럼 올해는 같은 단어가 나오면 한게 아마 세 문제 이상이 될 거야.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예상합니다. 올해는. 더 많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험만 오지 선다형이고 나머지 시험은 사지 선다형이야. 유일무이하게 시설 이게 관련된 것이 오지로 치는 게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수들이 사지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무슨 힌트 드렸어요? 사지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미리 이야기 드린 거예요. 아, 20회 때부터 내가 같은 단어로 출제한다. 그때는 이제 한 문제 냈어요. 작년에 두 문제 냈고요. 올해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의 사이가 예상됩니다. 잘 봐요. 지문을 잘 읽으면요. 뭐예요? 예고까지 자꾸 해드리는데도 자꾸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보통 공급에 비해서 건조 수축량이 있다. 왜 적습니까? 물을 적게 사용했죠? 맞죠? 물을 적게 사용하니까, 맞죠? 우리가 적었잖아. 저거 개념이었죠? 건조 수축은 뭐라 해서 잉여 수분에 뭐다? 증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 수축이죠. 그러면 고성능 감수재를 쓰면서 물의 양은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건조 수축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파괴 성향을 띈다? 치성 파괴 성향을 띱니다. 자, 그 점을 기억을 해고. 그리고 항상 콘크리트 배합의 기본이 이게 최대한 뭐 어떤 범위에 최대한 적게 써야 됩니다. 많이 쓰면 안 돼요. 항상 기본 잡읍시다. 그리고 22번. 자, 이거 한 문제 안 냅니다. 22, 이 특수 콘크리트 종합 문제 지문 내요. 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25번의 경량골재 콘크리트 두 개를 잘 봐두자께죠. 근데 작년에 고강도 콘크리트 지문을 내서 답을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올해는 무조건 25번은 기본으로 봐야 돼. 경량골재 콘크리트. 자, 경량골재 콘크리트 있죠? 나오죠? 얘를 꼭 봐둬야 돼.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꼭 보세요, 올해. 자, 그러면 42번에 서중 콘크리트는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뭐다? 서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평균 기온 몇 도시? 25도시 초과. 이거 가지고 25일 때 지문 한줄 냈던 거예요. 20도에 돼 가지고 장난쳐서 냈던 거예요. 그래서 서중 콘크리트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 자,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건조 수축이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건조 수축이 빨라지겠죠? 증가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건조 수축을 갖다가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면 최대한 많이 써야 돼요? 적게 써야 돼요? 적게 해야죠. 온도도 낮춰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실 건 최대한 적게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2번에 보면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가 어떻게 감소함으로 제조할 때 수량 관리에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 3번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량은, 자 이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공기는 달아납니다. 공기량은 감소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겁니다. 진동다짐 주면 공기가 빠져나갈 거야 안 빠져나갈 거야? 빠져나갑니다. 그럼 공기량은 감소합니다. 진동다짐. 그러면 이겁니다. 손으로 비빌 때하고 기계 비빔할 때 누가 공기량이 증가될까요? 에이젤을 넣어가지고 비벼요. 손으로 비빌 때잘 섞이겠습니까? 기계로 비벼야 잘 섞일까요? 기계죠. 그러면 보통 기계 비빔을 하면 공기량이 증가됩니다. 잘 비벼지니까. 손으로 비비면 잘안 비벼져. 그래서 그런 차액도 있고, 그 다음에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이 촉진해서 온도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추가로 철근을 넣어주는 것을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해요. 가외로 넣어주는 거. 온도 균열을 방지해서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해요. 이거는 온도 균열을 방지해 가외로 추가로 넣어주는 철근을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합니다. 수축 온도 철근. 특히 일방향 원웨이브 슬래브 있죠? 원웨이브 슬래브에서는 이런 데는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콘크리트 타설 할때 콘크리트 온도는 35도씨 이하에서 해줘야 돼. 안 그래도 균열이 많이 생기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도 생겨. 특히 내부하고 외부 온도 차가 어떻게 커지면 균열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같이 봅니다. 자, 서중 콘크리트에서 될수 있으면 거기 3번 체크하시고, 밑에 박스에 조금 단위 수량 단위씩 될 수는 어떻게? 적게 사용해야 돼요.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콘크리트 부어 넣어 수분 급격 견적과 직사 강선에 의한 온도 상승을 막고 수변 상태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양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조 수축균이 잘안 생깁니다. 그리고 23번에 보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이거죠. 미리 자, 이제 수평 부재가 있으면 힘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하중이자면 이 부재가 힘이니까 미리 뭐다? 압축에 스트레스를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것이 뭐다?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 미리 압축에 응력을 가해준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미리 뭐다? 압축에 응력을 가한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콘크리트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다 써놓으세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단점이 이거예요. 단점이 내하성이 떨어져요. 불에 약해져요. 강도 커져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도. 그래서 내하성이 떨어져요. 내하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진동이 커요. 진동이 발생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그래서 1번, 2번 보시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라우트 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블리딩 발생이 없는 것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프리셋 콘크리트 그라우트는 물결합 제비가 45% 이하가 돼. 최대한 적어야 돼. 45%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 5번 비빌 때 프리셋 콘크리트 그라우트 중에 포함된 염화물의 이온 총량은, 염화물량은 사용, 단위 시멘트량이 뭐다? 0.06% 이하가 원칙입니다. 굉장히 적게 쓰라는 거예요. 0.06% 이하를 우리가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에 콘크리트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자, A 콘크리트는 A제 공기 연행제를 사용해서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키는 게 뭐다? A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 A 콘크리트는 사실 이것 때문에 쓰는 거죠. 뭐 때문에? 단위 수량은 어떻게? 줄이면서. 물의 사용량은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어떻게? 좋게 하게 해서. 시공연도 증진을 위해서 A 콘크리트를 쓰는 거예요. A 콘크리트 씁니다. 그리고 수밀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50% 이하가 돼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비는 얼마가 원칙이라 했어요? 모르면. 몇 프로? 60%. 이게 기준이었죠. 이게 기준이었는데. 자, 이게 기본이다. 물 결합제비는 이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탄산 저항성을 고려할 때, 탄산 저항성을 고려할 때, 이때는 얼마다? 55% 이하고,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할 때, 탄산화 씁시다. 저항성. 자, 그리고, 자, 수밀성 기준일 때는 얼마다? 수밀성 기준일 때는 50% 이하가 됩니다.
수밀성 기준일 때 50%. 밀실하게. 물이 못 빠지게 수밀성 기준일 때. 그리고 저게 있죠? 우리가 제빙하악제를 사용할 때. 제빙하악제 사용이 될 때. 학제 사용이 될 때. 이때는 콘크리트는 얼마? 45% 이하가 돼야 돼요. 콘크리트에서 물시멘트비는 기본적으로 이네 가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밀이란 단어가 들어간 몇 프로? 50%. 50%. 그럼 고강도는 수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강도는 수밀해야 돼요? 느슨 해야 돼요? 수밀해야 되죠? 그러면 고강도는 50% 이하 기본이 되는 게. 자, 그리고 3번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그 부집에 미리 채우는 굵은 골재에다가 모르타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뭐다?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중 콘크리트 탓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의 구조체 보강할 때죠. 보수공사할 때 이걸 씁니다. 그리고 중량 콘크리트는 지금은 뭐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라 많이 하는데 방사선 차폐형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중량 콘크리트를 뭐로 명칭이 쓴다?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 이렇게 씁니다. 비중이 큰 골재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프리세스 콘크리트 있죠?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부재의 길이 방해 스트레스를 미리 가는데, 이때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인가? 압축입니다. 압축에 응력하는 거죠. 압축. 압축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하는 거죠. 부재의 압축 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압축 응력을 가한 거예요. 부재의 압축 응력을 간 겁니다. 이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이렇게죠? 압축력을 가하면 안 떨어져요? 제가 본드도 안 부착했는데 압축력 가하니까 안 떨어지죠? 미리 압축력을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것이 브리스테스의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25번에 보면 경량 골재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경량 골재를 사용한 게 경량 골재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면 된다. 그러면 경량 골재는요, 보통 석탄 재가, 뭐 하산 자갈 같은 거 쓰는 거죠. 하산 자갈 같은 쓰는 게 경량 골재. 석탄 떼고 나면 구멍 뻥뻥 남은 거 있죠. 그런 것이나 이런 하산 자갈 같은 거 쓰는 것이 경량 골재인데, 그러면 경량 골재는 일반적으로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량 골재를 사면 일반적으로 거칠겠어요? 안 거칠겠어요? 거칠어요. 그러면 경량 골재를 사용하면 시공연도가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져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 연행을 뭐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명심하세요. 공기 연행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경량골재는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번 지문 체크하고 경량골재 공기량은 일반 골재상 공기보다 1% 어떻게 크게 해야 돼?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크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써놨습니다. 공기량 보통 콘크리트가 4.5인데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얼마? 5.5가 돼요. 1%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공기량이 보통 콘크리트하고 포장 콘크리트가 얼마?
4.5예요. 이 콘크리트들이 공기량이 4.5% 이하예요. 4.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못 외우면 보통으로 포장해서 사가지고 오세요. 4.5 사오세요. 4.5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 잡고요. 그러면 고강도는 줄여야 된다,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3.5%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경량골진은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늘려야 돼요. 그게 5.5가 되는 게 1% 증가하는 게. 자, 경량골진은 거칠기 때문에 시공연도가 나빠진다. 그래서 공기량이 어떻게? 더 늘어야 된다. 자, 그걸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강도는 강도가 커야 되니까 공기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1% 줄여야 돼요. 3.5%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알아두시고, 거기 이제, 자, 3번에 골재 저장 중에 골재는 때때로 물을 뿌리고 표면을 덮어서 가능한 뭐다? 수면 상태 유지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경량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해서 됩니까? 물을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장 시부터 물을 뿌려주라 이게 거적 덮어가지고. 왠가 거적을 안 덮어가 물이 뿌리게 되면요. 나중에 표면이 증발되면서 이제 이 경량골재가 부서집니다. 그러면 손실률이 많아지니까 거저 그 등을 덮어 저장 시부터 물을 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조작을 하라. 물 흡수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공기 연행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경량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중성화가 빨라져요.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빠릅니다.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중성화는 빨라져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공극이 많잖아. 콘크리트의 중성화 탄산은 뭐에 의해서 생긴다 했어요? 탄산가스에 뭐다? 침투해. 그러면 공극이 많으면 탄산가스 침투가 빠를 거 아닙니까? 맞죠? 느시라면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성화가 빠르다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경량 콘크리트는 경량골재 건설에 비한 수축 팽창이 커요. 건조나 습할 때 건습에 의한 수축 팽창이 큰게 특징이야. 수축 팽창이 큽니다. 건습에 의한 수축 팽창이 커요. 그러면 수축 팽창이 크다는 것은 균열이 어떻게? 많이 생긴다, 이게. 그래서 흙하고 직접 접하는 부분, 이런 데는 경량 골재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흙하고 접하는 부위는 물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아이고 비가 왔어요. 그럼 촉촉하게 젖었다가 아이고 햇빛이 쨍쨍 내니까 또 건조해요. 그럼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그점 주의해서 봐두시면 된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6번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고 자 아까 이거는 했죠? 그래서 미리 거푸집에 굵은 골재 자갈을 채워 넣어놓고 특수 모르타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뭐다?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4번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특수 모르타를 주입하다 보니까 1번 조기 강도는 작습니다. 근데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자 2번에 기존 콘크리트와 철근에 부착이 잘 돼서 구조물 수리 개조에 많이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겁니다. 자, 그러면 저, 그 무슨 빌딩이죠, 이름이? 빌딩 이름이 강남에 생겼잖아. 강남에, 강남에 그, 이제, 강남에 선덕역 주변에 건물 기둥이 날아갔잖아. 콘크리트 다 파손됐잖아. 다른 데 멀쩡하면 그거
보수해서 사용하면 돼요. 아, 옆에다가 잭딱 대가지고, 들어, 얘가 이거 콘크리트 다 받쳐놓고, 다 해놓고, 공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전기술력으로. 그런데, 그 건물 전체가 문제면요, 새로 지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 기둥만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죠? 그럼 보강하면 돼요. 새로 해면 돼. 그러면 그때 무슨 콘크리트 치겠다? 요거. 프리팩트 콘크리트 하는 게. 자, 철근은 안에 녹슬 쓰면 다시 배건 하면 되고. 그럼 철근 멀쩡하면요. 콘크리트만 새로 다 깨가지고, 그 부집 따서 안에 굵은 골재 채워놓고, 모르타로 주입해서 현장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느낌이 그냥, 거기 분양 잘 될까요? 새로 입주한다고 해서 잘 들어가려고 할까요?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놈은 멀쩡하라는 게 그게 없잖아, 맞죠? 아무리 보정한다 해도 누가 괜찮다고 해도 잘안 들어가려고 할 건데. 몰라, 저거 하면. 진짜 임대료가 무진장 싸게 했다, 맞죠?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싼게 비지떡이다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맞죠? 내가 보기엔 그 새로 지어야지. 건물주로 하면 새로 지어야지. 그런데 따로따로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분양을 해가지고, 맞아? 힘들 것 같아. 누가 타사지 않아, 이상.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번에 재료 분리 수축 보통 콘크리트 2분의 1밖에 안 돼요. 크다 해서, 커진다 해서 OX, X입니다. 그러면, 재료 분리 수축이 보통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균열이 어떻게? 안 생긴다는, 균열이 적다는 거예요. 균열이 적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수밀성이 높고 내구성 큽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구조물의 보수 공사나 아니면 뭐다? 수중 콘크리트 같은데 타살 때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자, 여기는 굵은 골재가 작으면 안 돼, 자갈이. 굵은 골재는 뭘 굵은 골재라고 해서 자갈. 이것은 자갈이 커야 돼요. 작으면 안 돼. 자갈이 15mm 이상 돼야 돼요. 원래 자갈하고 모래의 구분점 5mm 채를 통과해야 남느냐 이거거든. 5mm를 기준으로 굵은 골재하고 장골재 있죠? 모래하고 자갈의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이건 큰거 써야 된다는 거야. 제발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연속 입도 부분 포함 안 돼.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이거 쓰면 안 돼, 이런 거. 골고루 있는 거 이거 쓰면 안 돼. 프리팩트 콘크리트 이거 쓰면요. 작은 게 어디 다, 한쪽으로 다 몰리죠? 안 돼.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연속 입도 분포를 안 씁니다. 큰걸 써야 돼. 그래서 굵은 골재가 최소 얼마? 15mm 이상인 걸 써야 돼.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왜 그런가 하면, 압력으로 모르타로 확 주입하면요. 작은 게 한쪽으로 확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한쪽은 자갈만 가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문제 생겨. 설렁력 또 생겨. 그다음에 27번에 A 콘크리트는 지문 한 줄만 내서 씁니다. A 콘크리트. 자, A 콘크리트는 뭘 넣어준 거?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준 걸 말한다. A 콘크리트 할게. A제. A제가 공기 연행제라고 해서 A제. 미세 기포를 발생하게 하는 약품이에요. 그래서 이 의자 제자 들어가면 약품 제자라 했죠. 맞죠? 이건 미세 기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해하겠죠? 물의 양을 줄이면서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촉하게 해서 해주는 거죠. 시공 연도 증진을 위해서 A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A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동결융해에 대한 물이 적게서니까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기량이 뭐다?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합니다. 온도가 날아가고 기계에 비하면 선비보다 공기량 증가하고, 근데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
값은 커지겠죠? 근데 강도는 어떻게? 떨어지. 그래서 적정 공기량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아까 공기량이 보통이나 포장은 얼마? 4.5라 했잖아. 근데 아까 고강도 이런 경우마다 3.5로 가고 경량골재는 강도 목적이 아니죠? 5.5로 1% 증가하는 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틀고, 진동다질만 공기량은 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봐 두세요. 밑에 보시면, 거기 3번에 보시면 해놨죠? 3번에 염분 및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은 어떻게? 증대되고, 그 다음에 물을 적게 쓰니까 반응이 줄으니까 수화열이 어떻게? 적게 발생해요. 그리고 6번에 블리딩도 감소한데, 5번에 부착 강도는 어떻게? 떨어져요. 그럼 만약에 이겁니다. AJ를 잘못 넣어가요. 비빔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AJ가 한쪽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돼요. 아이, 기계비매가 잘 비벼서 섞어줘야 되는데, 공기 기포가 한쪽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착 강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같이 기억하면 돼. 그러면 그래서 AJ는 물을 적게 쓰면서 시공연도를 조각에 해서 넣어주는 기마다 AJ 공기 연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28번 문제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유동화. 그러면 자, 유동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콘크리트가 뭐다? 유동화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유동화제란 약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화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겁니다. 아까 AJ는 뭐라 했어요? 뭐가 발생시키면서 AJ는 기포 있죠? 기포를 발생시켜서 물을 줄이면서 시공연을 조개해 준 거고. 근데 유동화제는, 이게 유동화제. 유동화제는, 자, 여러분들,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했잖아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을 해가지고 물로 비볐는데, 여기에서 유동화제, 그 접착력이 있는 게 뭡니까? 시멘트잖아. 시멘트의 접착성을 일정 시간 없애주는 게 유동화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일정 시간 지나면 유동화제의 약발이 계속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원래 시멘트 성격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 시 시멘트의 접착력이 없으면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첨가신 게 바로 유동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가 돼준대요. 50mm 이하가 아닌 100mm 이하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50에서 80 정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유동화 증가량은.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거기 보시면, 거기 3번에 뭐 해놨습니까? 베이스 콘크리트. 베이스 콘크리트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배합의 기본이 되는 유동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있죠?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를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해요.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콘크리트 유동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것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4번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공의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은 52방메다입니다. 체크하시면 53제곱미터마다 1회씩 하는 것이 표준이에요. 그리고 5번에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유동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담은 성인의 1회에 한해서 재유동을 할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런데 유동화제는 한 번에 첨가해, 나눠서 첨가하면 돼요.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해야 돼. 희석해서 사용하면 안 돼. 원액으로, 한 번에 첨가하는 거예요. 양을. 몇 번에 나누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첨가해요. 원액으로서 한 번에 첨가해서 유동화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29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에 대한 겁니다. 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확보를 할수 있고, 피복 두께 일정 유지되면서,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서 피복 두께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량 콘크리트는 중성화가 어떻게 빠르다 했어요. 공극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피복 두께를 더 두껍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의 철근 피복 두께는 띠철근이나 나선 철근에 뭐다? 표면까지로 우리가 합니다. 표면까지. 중심선까지가 아니라. 자, 피복은 이게 피복이라 했잖아요. 자, 철근이 있을 때, 자, 그럼 기둥에 예를 들면, 기둥은 바깥에 감싸는 철근이 무슨 철근? 띠철근이라 했죠. 이 띠철근이고, 안에 이제 주건이 이렇게 있으면, 피복 두께는 가장 뭐다? 외단. 외부의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마다 최단거리. 이게 피복 두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표면에서 표면까지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은 OX, X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 일반적으로 기둥보가 슬래브보다 철근 피복 두께를 크게 합니다. 두껍게 해요. 그리고 흙에 접하는 부재는 보통 부재보다 피복 두께 어떻게 크게 합니다. 그래서 우측 페이지 47페이지 그 4번에 피복 두께의 무슨 규정? 최소 규정이 나오고 있어요. 최소 규정. 그래서 이걸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는 얼마? 100mm. 그리고 흙에 접해서 콘크리트는 영구히 흙에 묻혀 있을 때는 얼마다? 80mm.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와 직접 노출한 콘크리트는 얼마다? D29 이상은 60mm 이상으로 돼야 되고, D25 이하는 50mm. 그리고 D16 이하는 얼마다? 40mm. 4, 5, 6 이렇게 되겠네. 철근의 직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있죠? 슬래브 변기장에서 D35 이하일 때는 20mm고, D35 초과되면 40mm. 그러면 건축공사는 거의 D35 이하를 씁니다. 그래서 20mm라 보면 돼요. 아파트는. 그리고 보 기둥은 얼마? 40mm로 하되, 설계 기준 강도가 얼마 넘을 때? 40메가파스칼이죠. 그러면 그 40메가파스칼이 뭐다? 고강도 기준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기둥부는 피복 두께 10mm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슬래브는 안 돼요. 뭐에서? 기둥. 자, 왜 그런가? 슬래브는 왜안 되는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슬래브는 피복 두께 2cm인지 1cm 줄이 몇 cm밖에 안 돼요? 1cm밖에 안 돼요. 그럼 내하 구조가 될수 못해요. 아, 2cm일 때 내하 시간이 1시간이거든. 2cm일 때. 그래서 봐주고, 그다음에 30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너끈의 스트랩의 사용 이외죠. 너끈이 뭐라 했겠습니까? 스트랩 너끈의 사용 목적. 그래서 먼저 주근의 위치 보존이나 철근 조립용이 되죠. 그리고 피복 두께 유지됩니다. 그런데 주근량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OX, X. 너끈 스트럽은 뭐 때문에 사용되는 거다? 전단력 보강이에요. 주된 목적이 전단력 보강상 무엇을 사용한다? 너끈 스트럽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근은 뭐다? 힙 모멘트죠. 힙 모멘트에 저항하는 게 주근이고요. 전단력에 저항하는 것이 뭐다? 너끈 스트럽이에요. 항상 이걸 기억 없네?
힘 모멘트에 저항하는 게 주철근 주근이고, 늦근은 뭐다? 전단력에 저항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기본 베이스 전단력 보강 개념으로 늦근이 사용이 된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48페이지 31번 문제부터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